시집살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시집살이 아니에요. 시집살이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어느 누구나 다 나이에 뭐 이거 상관없이 그렇지만 특히 이 신축생 분들이 이제 그런 저희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형제간에도 우애가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63세가 되신 우리 숲디분들의 또 말년의 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말년운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3세 숲디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먼저 많았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세, 61년생들 이 신축생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요. 만들어서. 근데 초년은 중년은 말년을 본다고 보면은 초년에는 그래도 그냥 뭐 무덤하게 넘어갔지만 그래도 중년의 운서부터는 그래도 살라고 노력들은 많이 했거든. 뭔가를 이제 갖고 나서려고 하지만 그게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이제 친구 관계 말하자면은 친구나 주위변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는 따라주고 상대방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지. 그래갖고 실패를 많이 보신 분들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내 마음만 갖고 믿다 보니까 실패 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실패를 중년에 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60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일어서면서 힘들게 일어서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시집살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시집살이 아니에요. 시집살이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어느 누구나 다 나이에 뭐 이거 상관없이 그렇지만 특히 이 신축생 분들이 이제 그런 저희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형제간에도 우애가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제 외롭게 이제 견디면서 넘어오신 분들 특히 이제 부부의 정을 따진다고 보면 부부가 화목해야지 되는데 화목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번에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궈놓은 것을 성공을 시키고 일해야지 되는데 지금 좌절해서 이제 무너지는 저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집이 세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 이제 잘 이루어서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또 부모의 애착심이 많다 보니까 부모를 이제 내가 건사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오고 부모를 위해서도 했기 때문에 그 공은 자손들이 받아. 자손들한테 내려가니까 여지껏 훌륭하게 잘 살으셨고요. 남은 인생은 향상제 즐겁게 살라고 그래. 그건 즐거운 게 맨날 뭐 춤추고 이러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위로를 삼아서 여자분들은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우울한 음악 말고 그래도 신나는 음악을 틀어서 내 스스로 이겨나가는 거 충전을 시키는 거야.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면 내가 음악을 틀고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뭔가를 이제 활성성 있게끔 하고 이제 내가 뭔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는 올해 신축생분들이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말년의 마지막 운이 되지 않을까? 그 목적을 세웠으면 좋겠어. 아 그럼 이분들의 말년의 운기는 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운기는 좋아. 이분들이 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좀 많은 건가요? 초년에 고생을 많이 이제 하신 분들이 말년에 운은 같다 좋고 계속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여지껏 형제들이나 자손들이나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 대해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힘들게 여지껏 넘어왔기 때문에 버텨줬기 때문에 자손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 바라고 우리가 이 나이 되면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돈 많이 벌어서 막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자손들 출가시켜서 손주 자손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보고 우리 건강에서 지켜주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건강만 잘 챙기셔가지고 하시고 또 이렇게 신축생분들이 보면은 자제분들이 늦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늦게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지 많이 있을 거야. 뭐 혼인 문제, 뭐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집안에 갖다 뭐 식구가 늘어서 경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러는데 올해 단 이제 신축생분들은 뭐 7월달이요. 7월달하고 11월달 요때는 좀 문상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월달하고 11월달만 요것만 피하면 특히 저기 4월생분들 4월생분들 또 저기 막 8월생분들은 특히 이제 그 생일을 따지며 4월달 8월달 생일분들은 7월달이나 11월달에 문상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리 소띠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모으는 게 이분들한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저님? 근데 이런 분들은요 보면은 개미처럼 일벌레처럼 일해갖고 땅에다가 그냥 확 투자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 볼까 재물에. 네네네. 재물에. 재산이 늘고 그런 분들. 응. 그럼 이분들은 좀 부동산 쪽으로 하는 게 좋은. 부동업. 부동업. 부동업 쪽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들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961년 신축생분들 여지껏 진짜 남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금전에 마지막 금전에 운 대박들 나셔갖고 자손들하고 길이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황원 신이었습니다.